불만 제로. 아또 무슨 일이 공짜의 속보. 뭐죠? 초라한 시설에 또 속보. 뭐예요? 어느 날 행운으로 다가와 한순간 악몽으로 바뀌어버린 스니슨 유혹. 리조트 회원권 무료 당첨을 조심하라. 처음부터 끝까지 공짜라는 행운의 리조트 무료 회원권. 그것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다. 그들의 약속은 화려했다. 레포츠 숙박시설 무료 식사까지.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차고도 넘쳤다. 하나같이 10년 동안 무료 혜택 강조했다. 그런데 본론이 아직 남아있다? 남편이 10년간 총 98만 원이라는 시절과의 보증금이 발생이 되는 거고. 결국 공짜는 아니라는 말씀. 오, 그러네요.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최고급 숙박시설 자랑하셨다.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최고급 시설. 그래서 이 정도는 기대했다. 경치가 가장 훌륭하다는 강원도의 한 콘도. 그런데 풍경 좋다던 산 어디 있지? 어머, 산 어디 갔어? 갈수록 어머. 태산이다. 지붕은 벗겨지고. 어머, 태양 아니에요? 어머! 외벽은 낡아 떨어지고. 고급 숙박시설은 다 어디로 가고. 사뭇 여인숙스러운 잠자리에. 이거 완전 불때 누렇게 먹은 리조트 같은데요? 어머. 떼봐요. 뒤로 왔다가 스트레스만 쌓인다. 그러니까 와서 청소하라는 거 아니에요?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추억 뒤로 하고 이번엔 제육콘도로 출동. 그런데 어머나, 신누런 속살 자랑하는 베개들 연이어 쏟아진다. 위생개념 완전 제로의 숙박시설. 곰팡이 가득한 고마. 단 한 번도 청소한 적 없을 것 같은 욕조. 먼지 투성이인 환풍기까지. 불볕더위에 혈압만 더 올라간다.